이건요, 해본 적이 없다. 기본형으로 이 과거 완료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never 있기 때문에 해본 적 없다. 해본 적 없었다죠. 정확히 말하면 가져본 적 없었다죠. 기회를, 공부할, 펭귄을 물에서 그 전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는 누구예요? 네? 펭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톰이죠. T. 얘도 T. 아, 그쵸. 정확한 잘 몰라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더 해요, 이제? 자, 이거 뜻 뭐예요? 네, 그쵸. 친숙하다. 그 다음에, 이거 스펠링 조심하세요. 어색한. 네. 이 스펠링 꼭 조심하세요. 빈칸으로 나오면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랑 친근해졌냐면요. 어색한 방식과 친근해진 거고요. 그 다음 대시 나왔네요. 이 대신 뭐죠? How를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왜안 되죠? 그거는 그쵸. 같이 올수 없으니까. 이 대신 무슨 대시예요? 못 가는 못 간대? 관계부서 안 돼. 안 된다고 하고 왜 있잖아. 아니, 관계부사는 가능하잖아요. 아, 그래요? 앞에 왜 관계, 그러니까 관계부사 how는 안 되죠. how는 왜이랑 같이 쓸수 없으니까. 관계부사 대신요? 돼요? 가능해요. 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 how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행사와 뒤에 완전 불완전을 체크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주어. 예, 네, 이거 자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부사. 맞아요. 맞는데 왜요? 아니, 논쟁으로 생각하세요. 혼낸다고 보다는 같이 발전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옆에 친구가 같이 실력이 좋아지고 잘하잖아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시너지가 팍. 근데 한 명이 못하잖아요. 도와주기만 해야 돼. 계속 도와줘. 그럼 얘도 떨어져. 다 잘하고 있는 거고, 잘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관계부사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 대절이 꾸며주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쵸. 그 방식이 되게 어색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펭귄이 항상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자, 하지만 나왔죠? W라 체크하시고, weighing이라 체크하시고, 지금 나는 봤다. oh라고 하면은 경외감인데요. 감탄하면서라고 하면 돼요. 감탄하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왜 감탄한 겁니까? 네, 물수형. 물수형 잘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펭귄만 수영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디에고가 나와서 함께 수영해가지고 디에고가 엄청 잘 되는 그런 느낌 와야 되는데 아직은 멀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지금 using only, 그쵸. 한 번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 한번 젓는 거잖아요.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네, 한 번에 스트로크, 그냥 스트로크가 그냥 다른 뜻이 있고요. 두 번에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여기서 지금 using이 나왔네요. 아니면 어떡할래요? 빵을 사주세요. 100% 맞다고요? 현재 분산이에요. 네, 아, 왜냐면은, 동명사라고 하면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디요? 아, 이거 명사, 어가 있는데요? 명사 앞에는 어나 더가 관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콤마가 나와서 동떨어져 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그는 또 날랐다가 나오죠, 그렇죠? 빠른 엄청난 스피드로 날랐다니까 그 누굽니까? 펭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과거 시제를 쓰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제가 아까 전에는 이 투부 정사가 시제 같을 때 원형을 쓴다고 했잖아요. To have PP가 아니라 투부 정사, to it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using이잖아요. 관계 분사 구문이거든요. 분사 구문도 시제가 있겠죠? 지금 이 분사구문의 원래 시제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 기준 시제와 시제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
같다는 거예요. 시제 같다. 시제 같을 때라고 써주세요. 근데 만약에 앞선다. 분사 구문이 앞선다. 어떤 거? 비슷했어요. 네. 제가 다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렇죠. having 뭐라고요? having. used 에요, using 이에요? using. 그럼 틀려요. having used. 취소. 자, 찍지 마세요. 시제 같을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분사구문의 시제가 앞설 때라고 적어볼게요. 그때는, 맨 앞에 있으니까 대문자를 써야겠죠? having used를 써야 돼. 네. 솔직히 여기까지 내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 지문이 쉽다고 느끼시면은, 또 본인, 또 딴에는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구문을 내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구문에서도 좀 고차원적인, 어려운, 제가 봐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됐어요? 네. 아, 다음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두 번을 사용해가지고 그는 엄청난 스피드로 자, from이 나오고 여기 2가 나오네요. from A to B 뜻이 뭐예요? A를 B로부터. 네? A를 B로부터? A에서 B로부터. 그렇죠. A에서 B로까지만. A에서 B로. A부터 B까지. 둘 다 이 2나 from은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 같은 투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럼 유진? 여기에 지금 이 펭귄이 엄청난 스피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웅덩이의 한 끝으로부터 다른 끝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이 the other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뭐가 생겼냐고. 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얘랑 지금 뭔가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데, 겹치니까 생략을 한 거였거든요. 네? 뿔이에요? 뿔, 네? 엔드부터요. 여기부터. 엔드부터 뿔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설명해 줄게요. 엔드부터 뿔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걸 적어주세요. 요게 지금 있는데 생략이 된 거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 이걸 모르신다고 하는 거는 원과 디아들의 개념도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은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이거 소원에 대다 하면 뭐합니까? 못 맞추는 거. 그럼 유진이 시켜볼게요. 가야? 이거 뭐예요? 뭐예요? 스는 뭐예요? 권투예요, 지금? 아돌에 S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하나. 일단, 모두 처음 보시는 분 다 적어주세요, 그냥. 유진, 알아요? 배웠잖아요. 네, 태준. 마지막은 유진이에요. 이건 해야 된다. 역시 이건, 이건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냐, 아냐, 모르냐로 지금 이걸 판단될 수 있어요. 자, 과연 뭐예요? 기아돌이네. 맞아요. 뭔가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지금. 알면서 흔들렸다가 이제. 유진, 여기 S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네, 하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건 더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한 개면 S 안 붙이고 한 개 이상이면 한 개 초과하면은 이제 S 붙인다. 이것만 체크하면 되고 또 하나가 제가 처음에 체크하는 걸 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만약에 제가 세 개를 잡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once. once. 네, some이라고 합니다. 아, once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이런 스타일의 지금. 한 개와 마지막 하나 이렇게 쓸 때는 보통 잘 안 쓰고요. 좀
똑같아요. 처음 시작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만 잡았을 때.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딱 이제 무작위에서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국가가 만약 예를 들어서 194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국가 3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국가들은 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중에 이 194개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고 싶어요. 야, 하나의 나라는 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나라 얘기하고 싶은데 몇몇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이제 쌓이고, 그리고 디아드 같은 거는 제가 194개 중에 193개를 다 얘기했어.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나머지 하나는 이라고 말할, 나머지라는 의미가 덜한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썸을 쓰고 여기서 한 뭐예요? 똑같아요. 아, another. 그 다음에 요 세, 아, 두 개. others. 그 다음에 두 개. the others.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이제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서 나온 게, 원과 디아들 밖에 없어요. 두 개. 그쵸?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총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제가 원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개밖에 안 남았죠? 뭐예요? 그쵸, 디아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좀 다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양 끝이 있다. 수영장의 어떤 지금 수영하고 있는 이 방향에는 양 끝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시고,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 이 양쪽을 엄청난 스피드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ing가 나왔네요. 유진? 분사구문이에요, 동명사예요? 이거, 사칭이나 이거 동명이니까 동명사. 네? 동명사 겁나 좋아하네. 네, 왜 분사죠? 다른 분들 다 고민해보세요. 뒤에 뭐가 없죠? 맞아요. 동사가 없어요. 보세요. 얘도 동사가 없어가지고 따로 묶어버렸어요. 부사구로 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얘는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이미 잘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인 거예요. 거기서 솔직히 보호가 나와도 안 되고 목적어가 나와도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요. 부사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부사구를 이루는 ing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네? 병렬이라기보다는, 네, 그, 왜냐면 이제 보세요. 그니까 이게 전면구에 여기서 걸리거든요. 얘는 분사구문이고, 얘는 전치사에 지금 걸리기 때문에, 품사가 뭘까요? 전면구니까 전명, 명사자리니까, 동명사의 분사예요? 분사예요? 부사? 아, 전면구는 부사 맞아요. 근데, 전치사 뒤에 ing가 나왔잖아요. 명사. 명사니까 동명사의 분사예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렬이라 본다고 하는 거는 지금 동명사랑 분사를 병렬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과연 이해돼요? 그래서 측면을 닫기 전에 빠르게 방향을 돌리면서, turn은 돌다잖아요. 그렇죠? 방향 바꾸면서. 아직까지도 디에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되게 편하게 제가 수업을 하네요. 모의고사 할 때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뭐? 뭐라고요? 이따 뭐 사줄게요, 제가. 진짜요? 비싼 건 안 돼요. 제가 한 달에 2,000 벌면 제가 비싼 거 사주고. 지금 600 버니까 초콜릿 같은 거 사줘. 초콜릿이나 뭐 빵 좋아해, 빵? 아무거나. 빵이나 우유 같은 거 사줄게요, 제가. 자, 이것 놀랍다. 자, 모든 사람들은 본다. 자, how much? 여기가 또 중요한데요. 얼마나? 그쵸, 그쵸. 겁난다, 지금. 자, 가르칠 게 없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그가 즐기고 있는지, 그 스스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펭귄. 펭귄이죠. 그 스스로 누구죠? 펭귄. 그리고 여기도 amazed가 아니라 amazing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23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까? 이거는 암문장 같아요. 사물이, 그쵸, 사물이기도 하고, 뭐냐면, amazing이면 뒤에 있는 어떤 대상을 놀라게 하는 거거든요. amazed이면 지가 놀란 거예요. 펭귄 지가 놀란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놀라게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다음에 여기 how much 이것도 이제 체크해 주시고 또 기준시제도 과거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다음 자 감탄사가 나오고 아이들은 소리 질렀다. 여기서 아이들은 펭귄 보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as though 이거 동의어는 as if도 있거든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네.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요? 선생님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죠? 선생님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달려들면은 선생님이 신나서 수업할 것 같은데. 네? 부르지 마세요. 이미 나대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했잖아요, 벌써. 저는 너무 나대가지고 이것도 많이 먹었어요. 아직 또 찍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약간 잘 따르는 선생님 있었는데, 제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제가 약간 팔 씨름 1등 학생회장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떠들고 있는 거예요. 문을 딴 방인데 문 열고 다 조용해라. 그래서 애들이 미친 새끼라고. 쌍욕에 5만 쌍욕을 다 먹었어요. 아무튼 네. 해볼까요? 자, 마치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파이어워크 뭐예요? 불꽃놀이. 뭐야? 아,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더 보이즈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불꽃놀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펭귄의 수영. 됐어요? 그 다음에 after a while 하면은 잠시 후죠? 잠시 후에 디에고는 왔고 물었다. 조용히 제가 수영 함께 할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저 역시 수영할 수 있습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기준시제 과거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이 시점부터 디에고 참여죠, 참여. 디에고랑 이제 펭귄이랑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됐죠? 지울게요, 이거. 지우기 바꿔야겠다. 네? 아, 물어보는 거. 지금 과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과거가 아니냐? 직접 인용. 그렇죠. 이거 인용이잖아요. 어차피 시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물었다 해서. 이거 거의 다 끝났네. 어디까지? 6까지 아닐까? 6까지. 6은 짧아요, 근데. 반이. 이제 반이 한 거예요? 저 엄청 그쪽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살이 없어. 미치겠다. 아, 만약에 막 힘들고 다 못하면은, 분열을 해도 돼요. 우리 시간 많아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거 뭐냐면, 이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딱 끝내면은, 솔직히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하기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편하게 놀고 있다. 하면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정리가 또안 되니까, 이제 오히려 두 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 뒤에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원래 이그잼포유 거를 이제 받아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월급만 송파하고 하잖아요. 근데 혼났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나요? 네, 좀 이렇게 뭔가 조잡하다. 좀 장황하다. 이그잼포유 관계자가 들으면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좀더 오밀조밀하게 해가지고, 내신에 대해서 좀더 강화시키려면, 약간 뭔가 짧은 종이. 종이는 작게. 그리고 빈칸은 많이. 그래서 계속 돌리기.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약간 숙제가 더 빨리 된다. 그리고 너무 조잡하면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다 지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여기 학고제는 솔직히 대치동은 저한테 다 이림하거든요. 그냥 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피드백을 드릴 곳이 없다가 피드백을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기분은 상하죠.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맞는 거지. 왜냐면 이게 만약에 태준이한테 좋게 가면 되게, 과연한테 좋게 가면 되게 좋은 거니까, 아, 그래도 좀 꾸준히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거기서 배운 대로 또 조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해드릴게요. 그 다음 볼게요. 네. 이거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기본 형태. 자동사. 수동이니까 타동사. 그쵸. 수동이 된다는 거니까. 아, 오케이. 그리고 이건 놀라다라는 감정동사거든요. 아, 네. 제가 옛날에 모든. 하나. 그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모든 감정동사는 타동사다. 그래서 얘도 타동사고. 유진, 기말 끝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요. 네. 여름 때 상위권만으로 오세요. 논리를 아주 머리를 터트려 줄 테니까 성장을 미친 듯이 하게 해줄게요. 자, 그는 결코, 자,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수영장 근처, 전에. 자, 나는 심지어 확신하지 못했다. 그가 수영을 할지 못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걔가 수영할지 몰랐는데. 아, 떠났다가 아니네요. 그게 가다네요, 그쵸? 가다에 가 관련해요. 그러니까 수영장 근처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네요. 저 실수했네요. 네.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톰이 생각하기에 그 디에고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본 적도 없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과거 완료가 나왔다는 거 체크해주세요. 다 나머지 과거인데 이것만 과거 완료고, 그리고 확신할 수 없다. 여기 if가 나왔네요. 이 if절은 품사가 뭐죠?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품사 뭐예요? 접속사면 알겠어요. if절. 네, 품사. 명사절.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문장이 동사 보호로 끝났는데 왜 여기서 명사절이 나오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 먼저 이해하시나요? 원래 지금 이 형식으로 끝난 거잖아요, 문장이. 그럼 부사절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부사절이 if절을 쓰이면 만약 뭐뭐라면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원래 동사랑 보호랑 합치면요. 가끔 타동사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be certain. 이게 확신하다거든요. 근데 뒤에 대절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대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신하다라고 타동사로 취급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목적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이러지 않는데요.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놀란 이유가 뭐예요? 수영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했어. 수영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 그쵸, 그쵸, 그쵸. 태준이 오늘 무너뜨리나 했나? 이해됐어요? 네. 아직은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한 겁니다. 이쪽 걱정 파트. 자, 물이 차갑다. 아주 늦었다. 확실하냐? 너가 원하는 거, 들어가는 걸, 여기 안으로란 뜻이거든요. 안으로 너가 들어가고 싶은 거 확실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be sure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명사절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너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사실이 확실하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네, 왜요? 이 희가 네. 남자인 거죠. 어디야? 저기 히? 네, 디에고. 맞아요, 맞아요. 네, 디에고. 체크할게요. 네, 디에고. 얘도 디에고. 됐죠? 여기도 디에고. 여기도 디에고. 왜요?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체크할게. 쌍따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에 지금 품사가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쌍따옴표. 부사? 힌트. I said 타동사예요. 목적어. 목적어예요. 그럼 목적어 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 앞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어 앞으로 이동했다는 거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목적어.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I said. 네. 자, 주어 동사 내가 말했다가 있어요. 근데 따옴표가 얘도 얘가 말한 거고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요? 원래는 I said that 나온 다음에 쭉 나와야 되는데 얘도 톰이 말한 거고 얘도 톰이 말한 거고 얘도 톰이 말한 거예요. 자, 제발 꼭 그래라. 자, 오케이 알겠어. 대신 빨리 해. 빨리 끝내. 막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봐왔던 적이 없었다. 과거 완료죠? 체크해 주세요. 자, 그가 이렇게 흥분했던 거, 아주 흥분했던 거 그 전에 여기서 지금 이거 몇 형식입니까? 그가 흥분한 거 맞습니까? 흥분한 거 맞습니까? 몇 형식이에요? 5형식. 5형식. 갔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흥분했던 거, 그럼 그는 디에고죠, 그쵸? 아이는 톰이고 지금 수영을 하는, 이제 수영 허락하는 시점에서 내가 과거를 떠올려 본 거예요. 이렇게 얘가 기분 좋았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빛났다. 즐거움으로 빛났고요. 그는 뭐뭐처럼 보였으니까 진짜로 이거 나왔네요. 얘가 지금 얼라이크랑 같은 형태의 어떤 형용사예요. 서술적 형용사라고 지금 물론 동사 자체가 지금 이 형식 비동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투부정사의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형식을 가진다는 원칙 하에 뒤에 보어로 차례 나온 거예요. A 같은 거 거의 다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형용사가 돼요. 네. 그래서 alive는 뭐 살아있음 이거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지문을 보는데 제가 준비할 때 못 느꼈는데 쓰임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전 서술형에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운 쓰임 말고 쓰임만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 처음 보는 문장 아니면은 모의고사에 있는 쓰임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요런 문장은 형태를 잘 외워두시고 항상 쓰임 투부정사 그 다음에 아까는 투부정사 자리에 PP가 나온 적도 있었고 투부정사 자리에 이제 능동이 나온 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비동사 다음에 서술적 형용사가 나온 적이 있었다. 네, 되게 다채롭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으로 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는 디에고 그의 눈도 디에고 흥분한 사람도 디에고 다 디에고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헤지테이팅 품사 뭐예요? 명사. 왜 명사예요? 명치사. 그렇죠. 주저하는 거 없이 그는 다이브했어요. 자, 인투라는 단어를 왜 쓴 거죠? 안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뒤에 명사도 맞아요. 전명구 형성하는 전치사도 맞고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밖에 있다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인투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이브하다, 이거 자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자동사. 자동사도 왜죠? 목적. 목적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이브했다 안으로, 차가운 물 안으로. 그 누구죠? 디에고. 그 다음에 나는 준비했다. 점프해서 들어가려고 그리고 구하려고 그를 만약에 그가 수영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구해야 할 그랑 수영할 그 누구죠? 디에고. 디에고. 됐어요? 여기서 if절은 품사가 뭐예요? 아, 달라요. 한다면이잖아요. 네. 접속사요. 맞아요. 접속사는 아까도 접속. 그렇죠. 접속사 이 절의 품사. 해석은 만약 뭐 그렇죠. 부사절이에요. 부사절로 구분될 때는 해석이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아아. 아. 네. 됐어요? 네. 다음 볼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면 강의 잘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하고 W 해볼게요. W. 나는 깨달았다. 대절을. 대 무슨 대시죠? 접속사. 그렇죠. 왜 접속사예요? 사용이 없어서 이거 아닌가?
그렇죠. 일단 이건 말이 빨라 이길 수 있는 사람. 자, 나는 곧 깨달았다. 대절을 내가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 뭐를? 걱정할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걱정 필요 없음. 그 다음 문장이 사실형으로 가장 나오고 싶네요. 나돌리가 나와가지고 네, 벗... 그렇죠, 그렇죠. 해석, 그렇죠, 그렇죠. 해석은 뭐예요? 나돌리의 벗어서 B. 가영 네. 과연 뭐예요? 기억이 안 나. A 뿐 아니라 B. 네네네. 오늘 오늘 그 모의고사에서도 있었는데. 모의고사? 수업? 24번. A 뿐 아니라 B.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알아도 저 형태가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을까요, 대준? 문장 맨 처음에 부정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도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도치를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주부, 슬부 도치랑 의문문 어순 도치랑 두 가지 알려드렸거든요. 과연 기억나요? 지금 뭐가 뭘 써야 돼요 여기서? 의문문이에요? 주부, 슬부예요? 네? 맞죠? 찍어요. 괜찮, 틀려도 괜찮은데 찍어요. 다 모르잖아 지금. 대신 뭐예요? 주어슬. 틀렸어. 동문서가 없는데요. 네? 아 제가 말한 거는 의문문 어순을 얘기한 거예요. 의문문 어순 도치. 의문문 어순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I can speak English. Can I speak English? 그렇죠. 저게 의문문 어순. 물음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은 can으로 시작해서 주어 나오고 분동사가 뒤에 나오는 구조. 네. could가 조동사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 네, 조동사. 이해됐어요?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지금 뒷부분이 의문문 어순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의문문 어순 도치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부 슬부는 저렇게 나오면 안 되고 주부 슬부는요 전체가 옮겨져야 돼요. could, swim, Diego 라고 나와야지만 주부 슬부라고 할 수 있고 주부 슬부는 요즘 많이 쓰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의문문 어순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어떤 말? if 절이 두 개가 있을 때 네. 바꾸는 게 두 개 주고 if 절이 있을 때? if 절 부사절을 이동을 시키는 거? 네. 부사절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주부 슬부 막 이런 거죠. 막 예를 들어서 she has been no.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제가 이 보어를 지금 이게 동사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뻤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쓰는 동사인데 여기 지금 보호가 있어요. 근데 보호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요거를 지금 도치를 해보려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has been을 쓰고 그 다음에 she를 썼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의문문 어순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사 전체를 옮겨버렸으니까 지금 두 개의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이거를 바로 주부슬부라고 합니다. 근데 의문문 어순은요, 저렇게 이제 could만 빠지는 게 아니라, could가 빠질 때만 could가 빠지고, 일반 동사가 있으면 또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유진, 정리하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자, 물어볼게요. 자, 부정어가 나왔어. 아, 자, 물어봐. 첫 번째. 만약에 조동사 다음 동사 문장 나왔다고 한다면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 동사가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스타일. 두 번째. 만약에 수동태가 나왔어요. B. 주어가 나오고 BP. 얘만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가 있어요. She is beautiful.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의문문으로. She is beautiful. 그렇죠. Is she beautiful. 그럼 비동사 나온 다음에 주어 나오고 보어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어요.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보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네요.
예를 들어서 I stand in line. 난줄 서고 있어. 내가 줄 서도 될까요? 어떻게 물어보죠? 그렇죠. 일반 동사, 조동사가 없는 일반 동사만 있을 때는 거기서 do나 does나 did를 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do나 does나 did. 괜찮다. 두더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본동사, 동사 원형이겠죠? 마지막. 맞아요. have나 has나 had. 현재 완료가 쓰였을 때 만약에 부정어가 있어서 부정어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have you ever been?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장 앞에 있는 have만 앞으로 빼고 나머지 걸 뒤에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have, has, had, 주어, pp.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의문문 어순이다. 저몇 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번. 네, 1번. 1번.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게 의문문 어순이다. 1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순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이 어순에 맞춰 쓰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 쉽습니다. 됐나요? 다음 볼까요? 자, 그는 추적했다. 펭귄을. 여기서 그 누구죠? 디에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수영했다. 그들 누구죠? 그렇죠. 완벽한 조화롭게. 조화라고 하니까 이거는 외워주세요. 단, 네, 하모니.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듀엣과 같았다. 쓰여진 듀엣이에요. 자, 그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대해서 쓰여진, 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쓰여진 듀엣 곡과 같았다. 그럼 듀엣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쵸, 수영. 뭔 상관이야? 아무나 말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수영하는 거. 둘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둘이 같이 수영하는 게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할 거는 written. 여기서 왜 pp가 나왔는지.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writing 안 된다. 체크해 주시고. 됐죠? 다음. 때때로 펭귄은 특권 리더니까 주도권을 잡다는 거죠. 펭귄이 주도권 잡을 때가 있고, 그리고 디에고는 followed after. 자, 여기서 him 그 이후에 따라갔다라고 했으니까 그 누구죠? 디에고요? 디에고가 주었는데? 누굴 따라간 겁니까? 펭귄. 그러니까 투걸 리드가요, 뭐 먼저 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가다. 그리고 제가 팔로우를 썼는데 지금 이 팔로우가 과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어디 몇 쪽이에요? 나왔어요? 아, 그 뒤쪽에 있다. 그거예요. 바로 뒷페이지에 있어요. 네? 어디 달라요? 찾았어요? 과연 여기서 팔로우 제가 선후 관계를 구분하잖아요. 선후 관계 구분할 때 중요한 게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거 수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 가지고 있어야 돼요? BPP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P 있어요? 없어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해서 어떻게 하죠? 따라가다죠. 그렇죠? 누가 선입니까? 후가 누구예요? 요거를 알려주려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번에는, 다른 때에는, 디에고가 went ahead, go ahead가 뭐냐면 앞서가다요. 디에고 앞서갔고, 펭귄은, 자, 그 아이 주변으로 수영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 누구죠?
비해고죠. 그 다음에 때때로 그들은 수영했다. 아주 가까워가지고 그들이 거의 닿을 뻔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대꿈은 뜻이 뭐예요? 그렇죠. 아마 오늘 5번까지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봤어.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수업 거의 1시간 40분째 하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엄청 집중력이 엄청나신 거 알고 있어요? 뭐, 시간 안 나오네. 아까 537분이었는데 지금 40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38분 정도를 했다는 거죠.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어제 뭐 수업할 때 애들이 막 엄청 자던데, 송파에서. 여러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볼까요, 단? 네. 말문이 막힐 정도. 그쵸. 왜죠? 너무 잘해가지고. 그쵸, 그쵸. 누가 잘한 겁니까? 디에고. 그죠. 둘 다 수영하는 게 엄청난 거죠, 그쵸? 그래서, 갑자기. 알았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갑자기, 디에고는 슬픈, 그죠?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쵸? 낯이 있으니까. 그래서 헷갈렸네요.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뭘까요? 생각했어요? 오, 그것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뭐 대시나, 뭐 훔 이런 게 있겠죠. 훔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생략이니까, 구태여 이제 이 긴 문장을 짧게 한 거를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기 좀 희박하고,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을 문제 낼 것 같은데 저한테 배운 적 있나요? 네. 세 가지 형태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become이 지금 이 형식 동사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비동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e used to 다음에 이렇게처럼 여기는 지금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랑 대명사가 있을 것이고 대명사가 이 단수니까 뭐 힘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대명사니까 그럼 여기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 이 형태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설명한 게 다른 게 있는데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가 또 있고 다음에 그냥 used 다음에 to 명사가 나올 때 이 세 가지를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충 기억해요? 네. 자, 물어볼게요. 뭐뭐 하곤 했다, 뭐만 썼다, 뭐뭐. 근데 뭐라고요? 뭐가 뭐뭐 하곤 했다예요? 비유스트. 요거요? 아니요, 그 밑에. 요거? 네. 하곤 했다? 네. 땡. 아, 그 위에가 하곤 했다. 땡. 아, 이게 뭐예요, 진짜. 아, 제가 태준 나 두 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거 3년 진짜.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약간 꼬아가지고 문제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피곤해요? 이렇게 막 오래 시간 수업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본인 성장한 거 성장. 성장통이로 아파졌어요. 참아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는 아주 보통 아이였다. 매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재능이 뭐죠? 수영. 수영이죠, 그쵸. 다음 볼까요? 자, 디에고, 너 수영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저 수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의미한다. 너가 할 수 있다고 수영을 아주 잘. 오. 정말 놀랍게도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탄한 거죠, 그쵸? 다음. 너도 그렇게 생각해? 자, 그는 물었습니다. 보는 거 없이. 그쵸. 그, 나를 보는 거 없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톰이죠. 여기서는 얘는 디에고고.
그리고 여기서 you는 Tom이고. 이해돼요? 지금 디에고가 Tom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나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나는 봤다. 웃음을. 그의 얼굴에 띈 웃음을. 그 누구죠? 디에고죠. 여기는 Tom. 여기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하면 안 돼요. 해도 원영이가 화내지 않겠죠? 원영이는 제가 죽을걸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40분 나오면은 원영이만 봐줄게요. 유진이는 따로 공부하고 있어요. 원영이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오늘 수업 끝나고 더 봐줘요 그러면? 네? 더 봐줄게요 그러면. 아무튼 일단은 쭉 가볼게요. 그럼 일단은 5번 끝내고 원영이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올게요. 더 봐주겠다. 그렇죠? 다음. 자, 우리가 이 기숙사로 고맙습니다. 돌아왔을 때 과거죠, 그렇죠? 지혜고는 나한테 말했다. 몇 형식이죠, 이거? 도현이 이제 5형식. 5형식? 아니요. 내가 대절이에요? 4형식. 4형식이죠, 그렇죠? 자, 동사가 있고 관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죠. 대절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리고. 자, 우리가 돌아왔을 때 디에고는 나에게 말했다. 대절을 그의 아버지, 그게 누구죠? 디에고죠, 그쵸? 디에고의 아빠가 디에고한테 how to swim. 여기가 또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 헤드. 아빠가 그한테 수영을 알려준 시점은 지금 수영을 펭귄이랑 끝내고 와서 톰이랑 대화하는 시점보다 그 이전인 거죠. 그 관계를 일단 아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how to swim이 실제로는 how should, 주어 should 동사원형이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수영하는지니까 how he should swim을 간추리면 how to swim이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수영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거죠. 네. 다음, 강에서. 여기서 my 하면요, 옆이란 뜻이거든요. 집 옆에 강에서 어떻게 수영하는지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였다.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첫 번째였다. 이 사이에 뭐가 숨어 있는 거죠? 네. 대신 뭐죠? 관계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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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냐하면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he와 his는 누구예요? 뒤에 거고. 자, 나는 조용히 들었다. 지금 이 디에고가 계속 얘기,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뭐 없이, 만드는 거 없이. 이 correction 하면 이제 고치기거든요. 고치기 하는 거 없이 그의 영어에 대해서. 영어 지금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히스는 디에고고. 영어 못했지만 제가 이제 뭐 이런 걸 고쳐주는 거 없이 그냥 고요히 조용히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할 때? 그가 말할 때. 자, non-stop은 이제 부사로 멈추지 않고 all the way 하면 계속 쭉 되돌아가는 뜻이고, 기숙사로 되돌아가는 내내 논스톱으로 말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l the way는 내내. 그리고 이거는 돌아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멈추지 않고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명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부사로서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사처럼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that 있잖아요. 여기서 what이 안 되고 that이 되는 이유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물어볼까요, 한번? 왜 what이 안 되죠? 이건 선행사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간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는 what과 that이 결정할 수는 없고, 뒤를 봐야 되는데, what은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거 보세요. 뒤에 어때요? 완전해요. 그래서 맛이 안 됩니다. 글쎄, 적어 드릴게요. 맛은 안 된다. 왜냐면, 뒤에가 두
불완전해야함. 지금 12분인데 더 많이 못하겠고 20분 내에 테스트 한다고 하고 20분까지만 할게요. 잠깐만요. 영아 잘하고 있어? 20분에 그거 모의고사 해석 테스트 몇 번까지요? 어디까지였어? 사실 단어를 다 보죠. 지금 된 데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단어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어. 단어 보면? 네. 그 단어 보고 하는 거죠. 20분, 40분 동안 지금 유진이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유진이 말고 너만 40분 동안 가져. 20분 해볼게요. 승현아 나 9시에 보자. 20분까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재놓고 할게요. 20분이나요? 네? 근데 우리도 근데 늦게 시작해. 우리 20분에 수업 시작했으니까. 2시간 풀로 써본 적 거의 없는데 제가. 저희가 대단한 거예요. 저도 대단해요. 쌤 때문에 보내고 와요. 아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벌써 뭐요? 여러분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쉬운 게 아닌데. 다 했죠, 우리? 넘어갈게요. 6이요? 끝났어? 마지막 오, 대박. 이거 네 문장밖에 없는데, 이거? 네. 대박이다. 금요일에 이거 끝내죠. 그냥. 다 끝내고 미친듯이 복습하는 걸로 하죠. 자, 그 날의 사건은 특별했다. 그 날이 언제죠? 수영하는. 그쵸. 누구랑 누구요? 그래서 특별하다. ordinary가 보통인데 extra가 여분의 보통인 거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아이가 들어갔어요. 물로 들어갔어요. 수영하기 위해서 펭귄과 짧게 그 후에 어린 성인 청년이죠. 그쵸? 청년이 head emerge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요. 다 이제 디에고가 펭귄과 다 이걸 한 다음에 와가지고 톰이 또 쓰는 거예요. 근데 톰이 쓰는 그 시점보다 디에고랑 펭귄이 수영을 하고 거기서 디에고가 나와가지고 혼잣말 엄청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는 그 시점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head, emerged, 과거 완료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과거 완료, 대과거를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네, 대과거는 과거보다 이 전 시제일 때 대과거라고 표현하고요. 과거 완료 같은 거는 과거보다 그 전 시점에서 과거까지 진행된 시점을 얘기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전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시제 차이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미은오리 새끼라고 뜻입니다. 백조. 미은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었다. 얘는 뭐예요? D 마이너스. D 플러스. 됐어요? 수영 엄청 잘하는, 혼잣말 되게 잘하는 디에고는 플러스. 친구 없고 같이 못 사귀는 디에고는 마이너스. 그래서 미은오리 새끼에서 소환이 되었다. 자, 이것은 명백히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디에고의 자신감은 성장했다. 빠르게. 그날 이후에. 그날 언제죠? 요 날이죠. 네. 그리고 이제 grew라고 하는 게 grow의 과거거든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래요? 네. 자동사. 왜요? 목적 없어요. 목적 없죠. 자동사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학교가 수영 대회를 가졌을 때 그는 우승했다. 모든 레이스, 모든 경주죠. 그쵸? 모든 경기,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 그가 참여한 경주라고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생략이 뭐가 된 거죠? 대, 대 무슨 대시죠? 목. 맞아요. 목? 못 간대. 왜 못 간대예요? 네. 어디 뒤에요? 전체 다 뒤에 없죠? 빠졌어요. 여기가 지금. 그럼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거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인 앞으로 땡길 수 있어요? 인위치를 써버리면 뒤에 인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것만 신경 써주세요. 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위치만 있거나 대시 있다는 것이고, 그럼 물어볼게요. 인 대시 있을 때 인 땡길 수 있나요? 안 돼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일단 안 되고 인대에서의 뜻이 따로 있어요. 따로 이거를 가진 구문이 있기 때문에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 있고, 이렇게 인대시 나오면 이럴 때 못 쓰이고, 자체로 이렇게 그냥 따로 동떨어져 나오면은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쓰여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안 돼. 됐어요? 다음. 그쵸. 끝나지 않을까요? 되게 좋아하네요. 10시까지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뭔지 죽고 싶지 않다. 뭔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까도 처음 와가지고 쌤 있냐고 없냐고, 없다 하니까 나이스 뭐 이러고 있어. 어이없어가지고 이제. 저 홈 사고 있는데 갑자기 쌤 있어? 없어. 나이스. 뭐야. 때려봤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동사 어딨어요? was. was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수동태. 분사죠, 그치? 수동태예요? 수동형은 맞는데 수동태라고 하는 건 BPP가 있어야 되고 수동형 분사. 그렇죠. 분사의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로부터 받은 이죠. 그렇죠. give가 주다인데 수동이니까 받은 거죠. 그렇죠. 다른 아이들로부터 받은 격려와 인정이요. genuine, 진짜의란 뜻이에요. 진짜다. 그 다음에 그는 얻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시제는 과거거든요. 근데 지금 톰이 쓰는 시점이 과거인 거고, 톰이 쓸 때 지금 다시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가 뭘 했냐면 친구들한테 존경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표현할 때는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과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과거인 지금 글을 쓰는 시점과 실제 인정받은 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써준 것이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몇 주 동안에 그의 어떤 등급은, 실력은, 성적이죠. 성적은 성장했고, 그는 되었다, 더 인기 있게 되었다. 혹시나 틀릴까봐 걱정되는데, 여기 무슨 자리예요? 보어, 형보. 그렇죠, 보어죠, 그렇죠. 형용사죠. 여기에 popular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부사 나오면 안 돼요. 자, 덕분에, 수영 덕분에, 펭귄과 함께한 수영 덕분에, 외로운 아이의 삶은 아예 바뀌어졌다. 영원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얘 누구죠? 디에고. 끝. 여기 수동태 조심하시고요. 체인지가요. 네네. 체인지가 자동사도 되고요. 타동사도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체인지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뭐 본인이 느끼기에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문의 어떤 그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체인지드라고 쓰면은 이제 선생님 자동사도 얘 되는 거고 타동사도 되니까 둘 다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게 타동사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게 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타동사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도 존재하고 주체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동사를 써버리면은 얘가 바뀐 건 맞거든요. 바뀌게 한 대상이 주체가 없을 수 있어요. 바이 다음 주어가 지금 얘 수동태는 생략이 된 건데 얘는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느끼기에는 얘 혼자 바뀐 건 줄 알아. 펭귄과의 어떤 그런 교감, 수영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바위가 지금 여기는 생략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암시할 수 있죠. 근데 체인징을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던 외로운 애가 혼자 갑자기 바뀐다 이렇게 바뀐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차이를 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혼날 수가 없고 학교 수업을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일단은 제가
가연이 거 채점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남으시고, 남아서 이제 외워주시고,